과거 어떤 노무현 대통령도 생중계를 당하면서 대검에 나가셨던 모습을 비교하면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윤석열이구나. 오늘 조국 장관이 어제 기레기들이 신났습니다. 어제 기레기들이 신나갖고 마치 평검사가 검찰총장에 망신 주기 위해서 평검사 두 명이 대검에 가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뭐 대면을 뭐 요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악의적인 기사냐면 이 대검이 주장하는 소환 조사 또는 서면 조사는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없는 거고 모든 어떤 조사는 대면 조사가 원칙입니다. 검찰은. 근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그 당시에 그 생중계 어떤 그 언론들의 그 망신을 주기 위해서 생중계까지 하면서 봉하마을에서 대검까지 중앙지검까지 왔던 거고 법무부가 오히려 어제의 진실을 아시려 그러면요. 엄청나게 검찰총장을 배려를 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검사 두 명을 보내서 서류를 전하면서 간곡하게 사전 조율을 하기 위해서 어제 보냈는데 그거를 기레기들이 마치 갑자기 검사 두 명이 들이닥쳐갖고 검찰총장을 감찰하러 간것 같이 이런 굉장히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어제. 윤 총장이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살아있는 권력 수사.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인지는 어제 보는 장면이에요. 모든 어떤 검찰, 대검에서 주장하는 어떤 말은 다 기레기들과 검찰의 언론 플레이고, 전직 대통령도 출퇴했는데, 검찰총장은, 이런, 어떻게 보면 언론과 검찰의 콜라보입니다. 오히려 법무부는 오히려 형식과 격식, 총장을 배려해서 사전 조율을 하러 갔던 거가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일정 조율하러 간 그렇죠. 거구나. 일정을 보통 조율하러 갔던 전화로 거예요. 하지 않고 직접 간 거는 예의를 갖춘 예의를 거죠. 갖춘 거네요. 언제까지 나와라 통방이 아니라 네. 검사들을 보내갖고 서류를 가갖고 간곡하게 부탁하러 갔는데 그걸 마치 평검사 두 명이 사전 조율을 하러 갔다라는 것은 언론의 나쁜 프레임이죠. 일반 국민들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피의자로 전환되면 검찰 출석할 때 전화로 사전 조율합니다. 며칠 날갈수 있다. 조율할 수 있는 거죠. 일개 검사가 언론의 보도에 그리고 검찰의 프레임을 보면 일개 검사가 총장 면담을 요구했다. 그걸 문제로 삼는데 그런 논리라 그러면 검찰총장을 앞으로 조사할 때는 검사장급이 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윤석열 총장은 찔리는 게 많으니까 사실상 감찰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감찰을 통해 비유나 부정 비위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죠. 그래서 어제 어떤 이런 언론 플레이 그리고 검찰에 써주는 어떤 이런 그 기사들을 보면서 참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오늘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감찰 법무부가 뭐가 잘못됐냐? 그러면서 규정이나 알고 편들어라. 오늘 따가운 얘기를 했습니다. 조 법무부장, 전 법무장관이 제시한 법무부 감찰 규정 6조를 보면요. 감찰 대상자의 협조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의 제출, 기타 감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등에 협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엔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말 알지도 못하고 그냥 조중동이 일제히 추미애 장관이 보복성 검사 두명 보내서 감찰하라는 것 같은 이런 기사가 어제 도배를 하는 걸 보면서 과거 어떤 노무현 대통령도 생중계를 당하면서 대검에 나가셨던 모습을 비교하면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윤석열이구나. 그런 거를 정말 저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화.